2008년 9월, 미국 시애틀을 중심으로 소수의 후원자들이 북한의 동족들과 민족의 복음 통일을 위해 시작한 기도원 동족 선교회. 매년 중국과 북한 접경 지역에서 의료 봉사와 구제 사역을 하다 만나게 된 한 탈북자. 그리고 그의 절절한 고백의 수기로 만들어진 책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북한 지하 교인들의 순교의 신앙 고백이 담긴 내용을 기도원 동족 선교회의 데이비드 박 목사와 함께 나눠봅니다. 2008년 오늘 들리세요? 네. 오늘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정말로 기쁘고,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특별히 또 유튜브로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우리 또 귀하게 찬양을 해주신 우리 밴드, 세계적인 찬양대회인 것 같습니다. 큰 은혜 받았고, 앞으로 크게 또 발전할 수 있어서 BTS를 능가할 수 있는 그런 귀한 형제 자매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또 이렇게 우리 미국 성도님들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 반갑습니다. 네. 좀 전에 3절을 안 읽었죠? 예. 그래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바울이 자신의 유대인 동족들이 구원받기를 그렇게 간절히 사모한 성경의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처음 하는 스토리는 제가 만난 그 탈북한 북한 지하 성도의 이야기고, 두 번째 이야기는 현재 코로나와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국경이 폐쇄된 가운데에서도 북한 주민들을 어떻게 도왔는지, 그리고 또 거기에서 어떤 반응이 나왔는지를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소개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연 이 분단된 대한민국을 왜 78년, 70년 동안 이렇게 어려움을 주셨는가, 거기에는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2001년부터 2005년까지 한국 세브란스 병원에서 원목 채플린을 했어요. 하고 2005년도에 이렇게 미국에 와서 북한 동족들을 돕는 이런 선교 사역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특별히 북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된 이유는, 세브란스 병원이라고 하는 그 큰 병원에서 주로 중환자들, 암 환자, 백혈병 환자들, 이렇게 좀 중환자들을 이렇게 위로하는,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카운셀러스, 이렇게 상담을 해드렸는데, 제가 그때 얻은 결론이 뭐였냐면, 마지막에 진료를 받다가 더 이상 의료적으로 나을 수 없는 분들이 마지막 선택해서 가는 길이 하늘나라 천국 아니면은 또 다른 곳이다. 그거를 제가 직접 제 눈으로, 또 제가 마음으로 느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다가도 마지막 순간에 자기가 큰 병을 앓고 나니까 이제 하나님을 생각하고 진리를 생각하고 영혼을 생각하는 그분들이 마지막 순간에, 지금 이 순간이라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천국 갈 수 있나요? 그럼요. 근데 놀랍게 그렇게 고백을 하고 그렇게 믿었던 분들은 그 얼굴빛이, 육신은 죽어가지만 그 얼굴빛이 살아나는 걸 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육신으로 죽어가는 사람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하니까 그 사람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사람처럼 느꼈고, 옆에서 울고 있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사람처럼 보였다 이거예요. 이게 바로 복음이 갖고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는 마지막 순간에 딱 두 길밖에 없어요. 그 두 길 중에 한 길밖에 못 간다 이거예요. 두 길을 다 못 갑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은 아 그렇구나. 지금 이 지구상에서 가장 복음도 못 듣고 굶주리고 배고프고 그 다음에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붙잡혀서 크게 처형을 당하는 저 북녘에 있는 동족들도 마지막에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듣는다면은 그들이 그래도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 하나님께 이끌림 받을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북한 동족들한테 실천을 하고 싶어서 2007년부터 지금까지 16년째 이 어려운 북한 선교 사역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중국과 북한 국경에서 일을 했습니다. 슬라이드 올려주시겠어요? 우리는 중국에 있는 저게 이제 두만강이라고 하는 곳이고 저 보이는 나무가 없는 곳이 저기 북한 땅이에요. 그래서 저 중국 땅에서 찍은 사진인데 저 근처에서 작은 빵가게를 하면서 한 달에 3천 개씩 북한 어린이들을 먹여왔고 두 번째는 계속 슬라이드 좀 보여주세요. 이건 설명을 해요. 이게 단팥이 듬뿍 들어있는 아주 방부제가 없어서 방부제가 안 들어간 빵이 맛있어요. 예, 예. 여러분들 아셔야 됩니다. 방부제가 들어간 빵하고 방부제가 안 들어간 빵은 맛이 틀리고 저거는 그러니까 기간은 오래 못 가지만은 맛있다 이거예요. 그 다음 장면이요. 그리고 네 이렇게 우리가 코스코에서 좋은 의약품들 영양제들을 사갖고 갑니다. 그 다음요. 네, 그 다음요. 이렇게 또 북한말 성경 MP3를 저희들이 또 보급을 하고 그 다음요. 네, 이렇게 단파 라디오 새벽에만 딱 들리는 극동 방송에서 딱 들을 수 있는 단파 라디오도 저희들이 북한 내에 이렇게 전달을 합니다. 그 다음요. 네, 이거는 북한 어린이가 중국 땅에 나와서 저희들 의료봉사팀 치과 진료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 다음요. 예, 이렇게 제가 사역을 하다가 우리 그 동료들로부터 중국 땅에 있는 동료들로부터 북한 안에 어느 한 지방 간부가 그 북한 안에서 자기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몇 명의 지하 성도들이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그 안에서 발각돼서 죽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를 일기 형식으로 적어놓은 노트 세 권이 저한테 들어오게 됐어요. 그 다음 장면이요. 예, 죽음을 이긴 아들. 이렇게 쭉 아주 구체적으로 그 안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알게 됐고 그리고 또 어떻게 생활했고 또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나 하는 것을 생생하게 적어놨습니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가슴이 벌렁벌렁 하더라고요. 덜컹. 근데 그때마다 갈 적마다 북한 안에서 통행증을 받아갖고 중국 땅에 온 그 북한 주민들이 저에게 진료를 받으면서 북한 안에 믿는 소수의 무리들이 있다. 즉 지하 성도님들이 있다 하는 얘기를 자꾸 들려주는 거예요. 저 일기문도 받고. 근데 내가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서는 내가 믿을 수가 없었는데 저 일기문 노트를 전해주신 그분이 마침내 중국 땅으로 도망쳐 와서 제가 왔다는 소문을 듣고 나를 만나보고 싶다고 연락이 왔어요. 기쁠까요? 두려울까요? 기쁜 사람 있으세요? 근데 조금 두려웠어요. 두렵지만은 우리 치과 닥터하고 또 몇 분 동료들하고 같이 가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그동안에 자기가 그 안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를 스토리를 해놓는데 자기가 레위기 법대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 전체를 읽지를 못했어요. 성경 한 권 갖고
60명이 나눠서 봤어요. 이걸 쪽복음이라 그래요. 쪽복음. 근데 자기한테 당첨된 복음, 이게 성경책이 여러분들이 혹시 읽었을 수도 있는 레위기가 당첨이 된 거예요. 레위기. 레위기가 어떤 건지 알죠? 레위기가 신약에 있어요? 구약에 있어요? 예, 구약. 그건 안 해요. 근데 어쨌든 레위기를 딱 받았어요. 그러니까 레위기가 읽기가 쉽죠? 아, 어렵다 그래서. 예, 어려워요. 그 내용 보세요. 나한테 순종해라. 나한테 제사 드려라. 나한테 좋은 거 바쳐라. 안 바치면, 불순종하면 이러이러한 어려움과 이러이러한 재앙을 받는다. 이게 하는 짓이 누구하고 비슷한 거예요? 네? 김아무개하고 너무너무 비슷한 거예요. 사람은 성경 말씀을 읽을 적에,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자기가 경험한 내용이 거기 나오면은 빨리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컨텍스트를, 네? 컨텍스트가 텍스트를 이해를 시켜버려요. 빨리.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재앙, 많은 어린아이들이 죽고 배고프고 이렇게 죽으나, 내가 하나님을 믿다 죽으나 굶어서 죽으나 매 한 가지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테스팅을 하고 싶었어요. 왜? 레위기법대로 한다면은 하나님께 올바른 순종과 제사를 바치면 하나님이 복 내려준다. 이 말에 꽂혀서 무모하게 정말로 자기가 맡아서 기르던 구경농장에 황소를 잡아 번제를 드리다가 바로 체포돼서 감방을 갑니다. 감방을. 야, 이 깐나 새끼야. 네가 솔직하게 배가 고파서 이 소를 잡았다면은 믿을 수 있겠는데, 보이지도 않는 하늘에다가 신에다가 제사를 진다고, 예배를 드린다고 이걸 드려? 너 49호냐? 여러분들은 49호가 욕인지 칭찬인지 잘 모르겠죠. 근데 느낌에 보니까 욕 같죠? 예, 욕입니다. 욕. 북한에서 49호 하면은 우리 남한 말로 바꾸면 뭐, 무슨 말이냐면 너 또라이냐 이런 말이에요. 왜 49호가 또라이가 됐는지 여러분들은 몰라요. 북한에서 옛날에 목사님들, 장로님들, 선교사님들 잡아넣었던 수용소 번호가 49호였어요. 그러니까 반체제 인사. 그래서 북한에서는 약간 이상한 행동을 하면 똥무 49호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들 49호죠. 북한식으로 얘기하면. 이 주일날 어디 안 가고 예배드린다고 나왔으니 북한 사람들 눈에 보면은 여러분들 49호일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천국을 가기 위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한 49호예요. 할렐루야. 네. 이렇게 해서 죽도록 막다가 그 자기 친구 도움으로 풀려납니다. 친구 중에 수의사, 동물의사가 있어갖고 이 소는 광우병 걸린 소였기 때문에 불태워 죽인 것은 잘한 것입니다 하고 지혜를 짜서 말을 해주는 바람에 풀려났어요. 옛날에 우리 광우병 파동 있었죠? 북한에 한 사람 살렸어요. 우리는 소 먹고 죽은 사람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풀려나와서 비밀리에 지하 조직을 하고 하다가 어쩔 수 없이 계속 추격을 받는 바람에 중국으로 도망 나왔습니다 하고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른 얘기를 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런 스토리들이 있는데, 지하 성도들의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이 얘기를 한국의 방송국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그 방송국에서 그 내용을, 이 책의 내용을 간추려서 영상으로 만들어주셨어요. 한번 그 영상을 보고 또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틀어주실까요? 예. 그러다가 이 저자가 이제 예. 요소 요소에 계신 기도하시는 분들, 그동안에 자기도 몰랐었는데 예. 그런 교회 역사를 알고 있는 분들을 만나게 되죠. 아, 1996년 6월 나를 포함한 32명이 모여 북한 지역 내 복음통일기도회라는 조직을 결성했다. 여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다. 내 작업반의 74명 중 42명을 고난의 행군으로 잃었다.
작업하는 자녀들 82명 중 69명이 싸늘한 죽음이 되었고 이제 고작 13명의 아이들만 살아남았을 뿐이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린 피똥이들을 땅에 묻다니 울분이 치솟아 견딜 수가 없었다. 당장에 반공 결사 조직이라도 만들어 오늘의 참상을 가져온 독재자와 그 하수인들을 응징해주고 싶었다. 나는 동료들을 모아놓고 기도회를 조직하겠노라고 선포했다. 말이 기도회지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나는 조직을 만들어 당장 굶어 죽지 않기 위해 도둑질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기도회를 결성하니 조직이 강경파와 소극파로 나뉘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데 그 둘을 자세히 살펴보니 신기하게도 강경파는 구약 성경의 쪽복음을 읽은 사람들이 줄을 잃었고 소극파는 신약 성경의 쪽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다. 레위기를 읽었던 나는 소극파들이 지나치게 겁이 많고 조심스럽다고 생각했다. 강경파는 하나님을 존중하지 않은 사람들을 가만두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나라의 재산을 털어 전도하는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에 소극파는 너희의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말씀을 들어 강경파가 주장하는 타도니 진멸이니 하는 과격한 주장을 용납할 수 없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기도회의 책임자인 나는 소극파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다. 그들에게 독설을 퍼부었고 심지어 독재를 추종하는 세력이라고 몰아붙였다. 이렇게 시작된 우리의 행보는 참으로 파란만장했다. 차츰 우리의 신앙은 성숙해 갔으며 실제로 우리들 대부분은 각자 맡은 사명을 감당하며 달리다가 처형장에서 감옥에서 육신의 생을 마감했다. 우리의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목숨을 요구하실 때 망설임 없이 복음을 위해 하나님께 드렸다. 저러 많은 내용을 이제 잘 정리해서 저한테 USB를 담아서 목사님 우리들의 이 신앙 얘기 하나님께서 북녘 땅에도 이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있다고 하는 이 내용을 책으로 좀 출판을 해서 우리 남한의 성도들과 미국의 성도님들한테 좀 알려주세요 하고 저한테 부탁을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단번에 노 땡큐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만약에 책으로 출판되면 당신과 내가 위험해질 수 있다. 나 우리 집에 아내도 한 명 있고 아들만 셋이 있다. 그런데 이분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죽고 사는 거는 하나님의 권세에 달려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나는 이미 죽을 몸이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진지하게 요구를 하니까 제가 거부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러면 알겠다. 내가 돌아가서 누가 이거 책을 만들어줄 분이 나와야 이걸 출판을 하지 나는 그런 책을 출판할 능력이 있는 분이 아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아까 소잡은 얘기를 자세하게 쓰고 이렇게 북한의 지하 성도님들의 이런 순교 스토리를 책으로 만들어줄 분을 찾습니다 하고 제가 여러분들 오늘 들어오다가 보신 그 우리 뉴스레터 있죠? 소식지에다가 광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한국 마켓 식당에다가 막 갖다 놨어요. 두 달 만에 어떤 여자 집사님이 내가 이 내용을 책으로 출판해 드리겠습니다 하고 나타났어요. 나는 안 나타나기를 바랬는데 하나님은 내가 하고 싶다고 해서 막 시키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안 하겠다고 뺀다고 해서 또 안 시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협력해서 하게 만드시더라고요. 그리고 뿌리는 거는 전도하는 건 우리의 몫이고 거두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전도할 적에 내가 이거 꼭 저 사람 전도해야겠지 돼야 되겠다 하고 너무 목적을 너무 강하게 잡으면 안 되고 그냥 열심히 하나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저분이 언젠가는 하나님의 타임에 구원 전도되어서 우리 교회에 올 거다 하는 그런 믿음을 갖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뿌려야 되는 게 우리의 몫이지
우리가 막 열매를 따려고 하면 안 돼요. 전도는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이 귀한 주보 목사님의 설교, 여러분들의 또 전도 용지를 한국 식당에, 마켓에 한국 사람들 만나면 드리세요. 받든 안 받든. 나중에 이 사람이 언젠가는 인생의 위기가 오면은 돌이키고 여기 올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책이 나왔어요. 그래서 책이 그 다음 장면이요. 이 책이. 이거 왜 한글판은 왜 안 보이죠? 굶주림보다 더 큰 목마름. 한글판. 이상하네. 잘못됐네. 여기 옆에 한글판이 먼저 있었어요. 근데 기계는 믿을 게 못 됩니다. 그죠? 내가 아침에 분명히 이렇게 했는데 저 한글판을 읽은 어떤 또 영어를 잘하시는 집사님이 예, 목사님 나는 이 지하 성도들처럼 똥을 먹어가면서 순교하거나 전도 못하지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영어를 잘하니까 나는 우리 2세들을 위해서 영어권 우리 미국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 책을 영어로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영어 책이 나왔어요. 그 제가 한 게 아닙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예 나왔습니다. 이게 한글판이 먼저 나오고 1년 만에 The Righteous Outlaw More Thirst Than Hungry라고 하는 제목으로 미국 여기 시카고에 있는 출판사에서 출판이 됐어요. 이 세들이 많이 읽고 집 나간 애들이 돌아오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저렇게 책이 출판이 돼서 이제 이 원래 이 주인공한테 제가 가을에 이제 의료 선교를 가서 저분을 만나서 당신 책이 나왔으니까 내가 이제 하드 카피를 드리려고 서울에서 중국 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는 중에 3일 후면 제가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우리 동료들한테 연락이 왔어요. 제이가 그분이 일주일 전에 강다리에서 떨어져 죽었습니다. 누가 죽였는지 어떻게 죽였는지 우린 모릅니다. 의문사로 죽었습니다. 제가 그때 받은 충격이 너무 커요. 제가 중국 가는 비행기를 탔을까요? 안 탔을까요? 예? 탔겠어요? 탈 거예요? 안 탈 거예요? 안 탈 거죠? 아주 믿음이 좋아요. 역설로 들으셔야 돼요. 저도 고민이 많이 됐어요. 이거 나도 위험해질 수 있겠다. 그런데 제 아내가 갔다 오래요. 도대체 이 사람이 내 아내인가? 나를 왜 이렇게 사지로 몰아들일까? 다른 목사님들하고 우리 어머니도 가지 말라고 막 그러는데. 그 뒷말이 나를 움직였습니다. 여보, 하나님이 당신과 확실히 동행한다고 믿어지면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다가 마음에 담대함이 생겨서 갔어요. 시체를 못 찾았어요. 중국 법이 참 희한해요. 이방인들, 외국인들이 죽으면요 시체를 찾아도 24시간 안에 화장시켜버려요. 중국이 위험한 나라예요. 좀 그런 거 보면은. 그래서 조심, 그때부터 막 조심하게 됐어요. Anyway, 어쨌든 그렇게 해서 이 책이 나왔고 저분은 돌아가셨지만은 그분이 만들어 놓은 지하교회 성도들하고 제가 그때부터 지금까지 연락을 서로 주고받고 우리 쪽에서 보내고 그쪽에서 잘 받았다. 지금 북한하는 지금 이렇습니다 하는 편지를 수십 통을 받다가 코로나가 텅 터졌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8개월 동안 소식이 끊겼는데 하나님께서 그 사망에 우리가 도저히 상상 못하고 이제 끝났구나 생각했는데도 그쪽에서 연락이 왔어요. 편지가. 할렐루야. 그 첫 편지 한번 볼게요. 빨간 것이 첫 편지인데 지금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일교를 통하여 지금 큰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의료체계가 전무한 북한은 지금 엉망입니다. 기침만 재채기만 해도 사람을 붙잡아서 산속으로 올려보내고 군인들이 못 내려오도록 막아갔고 그 위에서 다 얼어 죽었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두 번째 편지가 왔는데 우리 지하 성도님들 중에 두 분이 죽었습니다. 저 편지를 받으면서 제가 많은 걸 생각했어요. 하나님, 왜
그분도 그렇게 열심히 전도했는데 그렇게 의문사로 죽게 만드시고 수십만 수백만이 이렇게 또 굶어서 죽고 이렇게 저분들은 마스크도 없고 이 우리 뭐예요? 우리 면역하는 이 주사도 못 받고 왜 이렇게 70년 동안 78년째 이렇게 그들이 저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요? 하고 제가 팬데믹 중에 많이 좀 리플렉션을 했어요. 반성을 하고 계속 아 고민하다가 보니까 이 재앙이 북한에 저렇게 큰 재앙이 떨어진 게 이유가 있겠다. 이거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곰곰이 생각하니까 성경을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예외가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여러분 그 다음 장면 올려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솔로몬이 아주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을 이렇게 지었어요. 그죠? 이거 봐요. 그 다음에 저렇게 큰 또 성전도 지었어요. 저 큰 성전이 헤롯 성전이고 요 조그만 성전이 솔로몬 성전이에요. 근데 저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500년 차이를 두고 똑같은 날 무너져 버렸어요. 아비벌 9일 날.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십계명 1, 2, 3을 어겼어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거기에 절하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솔로몬이 처음에는 잘하다가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저 솔로몬 궁전에 아세라 신당, 바알 신당 놓고 하나님도 믿고 이방신도 섬기는 하나님이 제일 가증스럽게 여기는 배교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9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네? 맨 처음에 하나님께서 칭찬을 해요. 아이고 우리 솔로몬 정말 큰 일을 했다. 그런데 만일 네가 나 말고 내 법도를 어겨서 이방신을 섬기면 내가 이 성전이라도 나를 위해서 만든 이 성전이라도 날려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그 말씀이 그대로 실천됐어요. 자, 하나님께 배교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만 적용된 게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도 적용된 거예요. 우리나라도.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가? 그 다음 장면 보죠. 그 다음 장면이요. 예. 정확히 85년 전에 9월 9일 날 올해가 10월 달이 됐는데 9월 9일 날 지난 9월 9일 날이 저렇게 절한 지 정확히 85년 됩니다. 1907년도에 1938년도에 우리 장로교를 대표하는 목사님 장로님들이 대표 목사님 장로님들이 평양에 있는 일본 신사에 가서 90도 폴더 인사를 했어요. 처음에는 국민 의례다. 천황께 이렇게 경례하는 거는 국민 내셔널 에티켓이니까 괜찮다. 거기에 속았어요.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속입니다. 인권이라고 속이고 뭐라고 속여요. 처음엔 그 에티켓인 줄 알고 저렇게 꾸벅 절하고 법을 통과시켰더니 그다음 어떻게 돼요? 이제 강제 법은 강제적인 구속의 요건을 갖고 있어요. 그다음요.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한강에 저렇게 팬티만 입고 가서 신도 세례를 받아요. 미소기 하라이. 내가 이제까지 믿었던 종교 다 버리고 이제는 천황만 믿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나가게 돼요. 적극적으로. 그 다음요. 궁성요배. 저 오늘 같이 주일날 파킹라에 모여갖고 예배 드리기 전에 동쪽에 천황을 향하여 저렇게 90도 폴더 인사를 합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려야 돼요. 천황한테 먼저 절을 하고 이거를 아주 솔선수범 적극적으로 하게 됐어요. 무섭죠? 아, 나 같으면 안 했을 텐데 이렇게 많이 했어요. 90도 저 폴더 인사를 아무한테나 하면 또 잡아가요. 오직 천황한테만. 그 다음요. 지금 85년이 지났는데 딱 북한에 지금 똑같이 저렇게 절을 하고 있어요. 우상 동상 앞에.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좀 매치가 안 되세요? 왜 북한이 저렇게 됐을까요? 처음에 목사님들이 교회가 북한의 70%가 북한에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크게 더 하나님께 영광을 받았어요. 거기에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놀라운 역사도 일어났어요. 그랬던 평양이 30년도 못 돼서 저렇게 일본 천황 앞에 무릎을 꿇고 경배하는 바람에 지금 아직도 저 땅은 저렇게 되고 말았다면, 이게 영적으로 이해를 해야 돼요. 아, 우리가 북한 동족들 아무리 매기고 뭐 이렇게 한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을 회개하지 않고서는 구원 못 받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나의 원죄, 우리들의 원죄가 뭐예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으므로 이래갖고 우리가 원죄, 죄의 자식으로 그냥 태어나버렸잖아요. 그게 바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것을 갖다가 회개하지 않고서는 우리 구원 못 받잖아요. 마찬가지예요. 공동체, 나라의 일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 다음 제가 그래서 증인을 만났어요. 위트니스. 저분이 할머니가 1923년생이세요. 그 몇 살이에요? 계산이 잘 안 되죠? 네? 100살. 여기 100살 되신 분. 15살 때 신사참배 했다는 소리를 듣고 제가 시애틀에 사세요. 우리 동네에. 그래서 인터뷰를 했어요. 권사님, 15살 때 다 알지. 15살 때 뭐 다 살이 분별하잖아요. 그때 그 신사에 남산에 있는 신궁에 종로구 안국동에서 태어나신 분인데 종로구에서 걸어갔고 남산 그 꼭대기 신궁에 가서 그 다음 장면이 어떻게 생겼나 봐요. 이렇게 생겼어요. 저기 긴 거. 저기 남산 한복판에 저기 저 신사예요. 신사. 그러니까 저 종로구에서 서울역을 지나갔고 저기까지 올라가갖고 절을 했어요. 할머니, 권사님, 그때 마음이 어땠어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아유, 그때는 내가 철이 없어갖고 엄마 아빠도 다 하시니까 그냥 했는데 창피해 죽겠어요. 이럴 줄 알았걸랑요. 근데 뭐라 그런지 아세요? 목사님도 하고 장로님도 하고 우리 엄마 아빠도 하는데 우리는 더욱더 정성스럽게 했습니다. 놀라운 비밀이 여기 있어요. 죄의 권세 밑에 태어나면 저렇게 된 거예요. 저게 죄인지 아닌지 모르게 돼요. 법이 통과가 됐어요. 뭐 동성애, 뭐 남자가 여자 되고 여자가 남자 되고 막 다 그런 법이 다 통과하고 되고 난 다음에 태어난 아이들은 그게 정상인 줄 안다 이거예요. 그게 죄인지 모른다 이거예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우리는 정확하게 우리 민족이 하나님으로부터 배교해서 벌받은 것을 철저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이제 어떻게 북한을 도울 건가를 생각을 해야지 이런 어떤 하나님에 대한 원인과 하나님에 대한 징계에 대한 이유 없이 그걸 모르고 그냥 막 북한 선교하고 하면은 그거는 구제는 될 수 있지만은 선교는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이렇게 됐어요. 아침마다 할머니부터 손주까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조건 저렇게 사이렌 소리가 울리면은 절을 했다 이거예요. 북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여기서 지금 누가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어디 가서 절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 일어나자마자 오늘 주님께 기도하잖아요. 이게 틀린 거예요. 이게. 그 다음요. 저 지금 자리가 아까 그 동상이 서 있던 자리예요. 희한하죠? 저게 장대현교예요. 저 여관장 박영식이라고 하는 분이 토마스 목사님이 대동강에서 순교당하면서 목베임을 당하면서 죽어가면서 성경책을 옆에다 흘리고 죽었는데 12살 최치량이라고 하는 소년이 그걸 주워갖고 우리 동네에 제일 크게 호텔을 하고 있는 박영식 여관장 호텔 주인한테 갖다 줬어요. 아저씨, 내가 이거 주웠습니다. 박영식 호텔장이 이게 뭐지? 책이야. 근데 한문이 너무 많어. 잘됐다. 우리 여관방에 도배지가 다 뜯어졌는데 쫙쫙 뜯어갖고 다 도배를 해버렸어요. 성경책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말씀 보고 점심에 밥 먹으면서 또 성경말씀 보고 잠자기 전에 또 큐티하고 자고 이 사람이 말씀이 들어가니까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그 박영식 저 여관장이 숭실대학교 가서 은혜를 받고 장로가 됩니다. 장로가 돼서 자기 여관터를
하나님 앞에 교회의 성전으로 바쳐요. 이게 장대현 교회예요. 그 장대현 교회에 1907년에 성령의 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동방의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칭송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땅이 30년이 안 돼서 일제의 굴욕에 천황 앞에 무릎을 꿇고 절하는 바람에 그 땅이 이렇게 아까 그 동상이 서 있던 그 자리예요. 장대제 이렇게 바뀌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이런 역사적인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모르고 우리는 갈 수 없다 이거예요. 왜 하나님의 역사를 모르고 지금 우리가 잘난 것처럼 절대 하면 안 돼요. 물론 신사참배 안 한 67명의 감옥에 갔어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일본의 그 강압에 끝까지 항거한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들도 계세요. 그러나 몇 명? 67명. 나머지 수백만이 다 배반하고 돌아갔어요. 아예 교회들마다 감리교는 돈을 걷어갖고 일본이 미국하고 싸워서 이기라고 전투기까지 사줬어요. 헌금 걷어갖고. 아 그리고 일부 예배 때 천황한테 예배 드리는데 장로님이 안 왔다고 목사가 고발하고 또 어떨 때는 또 장로님이 목사님이 그 시키는 대로 천황에 대한 그 칭송을 안 했다고 고발하고 이렇게 돼버렸어요. 이렇게. 자 오늘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 장면이요. 그래서 제가 더 궁금한 분은 아직 끝나지 않은 문제 신사참배 이게 원래 책이고 그 다음에 우리 2세대를 위해서 영어로 제가 번역을 해갖고 갖고 왔어요. 간추려갖고 거기에 31가지 범죄한 내용들도 다 적었어요. 이거 요즘에 제가 워싱턴 DC 뭐 달라스에 가서 우리 성도님들한테 소개를 했더니 아 우리 애들한테 읽혀야 되겠구나. 아이덴티피케이션이라고 하는 정체성은 자기의 뿌리를 알아야 생기고 그리고 사명이 생겨요.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관심 있는 분은 제가 오늘 책 몇 권을 갖고 왔습니다. 우리 오늘 박상대 목사님 제가 사실은 잘 몰랐었는데 정말 인상도 좋고 우리 아버님 성함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갖고 뭐 연배는 나보다 장신대 후배인데 어린데 꼭 아버지 얼굴 뵙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가 저렇게 잘생겼어요. 아, 진짜예요. 그래서 어떻게 그냥 내가 어떻게 다른 이거 원래 가려고 했던 그 켄터키의 그 교회가 취소되는 바람에 비행기표는 예약을 해놨는데 어떡하지? 하다가 그냥 무조건 그냥 막 눌렀어요. 신시내티에 교회들마다. 어쨌든 박 목사님이 딱 받으시고 한참 기도하고 하더니 목사님 오시라고 할렐루야. 내가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침에 아까 내가 갖고 온 책들을 다른데 교회에서는 20불에 파는데 우리 한인 장로교회 우리 박상대 목사님 덕분에 여러분들은 반값 10불에 10불에 땡큐. 네, 제가 너무 감사해요. 솔직히 내가 다 드리고 싶어요. 그냥 프리로 드리고 싶은데 그러면 내가 이거 또 다음번에 내가 인쇄를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냥 용서하시고 내가 원래는 안 받으려고 했는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영어책 이렇게 갖고 왔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내가 기뻐요. 그냥 솔직히 다 드리고 싶어요. 다른 교회에 가서 얘기하지 마요. 비밀이 누설되면 안 돼. 우리 교회는 왜 20불 했어요? 시비 붙이는 사람들 요즘 많아요. 그러니까 하지 마시고 그냥 우리 성도님들만 너무 귀하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북한에 있는 우리 동족들이 그러면 요즘에 최근에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 장면은 제가 2011년도에 두만강변에서 일가족이 두만강을 건너서 밤에 탈출한 가족들을 제가 만났어요. 여러분들 이게 그냥 말로 설명을 하니까 그렇지 자기가 살았던 그 고향을 너무 배가 고파갖고 이제는 죽겠구나 싶어갖고 일가족이 전부 그냥 그 추운 밤에 그 강을 헤엄쳐서 건너왔다고 생각해보세요. 헤엄쳐서 넘어왔더니 밤에 불빛 하나 보고 어떤 집에 들어갔어요. 그랬더니 중국 할아버지 중국 할아버지가 딱 보니까 이거 분명히 북한에서 넘어온 가족
사람들이란 거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알잖아요. 이 할아버지가 믿는 분이었어요. 믿는 분. 다행히. 어떻게 했을까요? 북한으로 다시 북송시켜 버렸을까요? 신고했을까요? 아니요. 야, 저기 한국 조선족들이 하고 있는 교회에 가면 너희들 지켜주고 살아. 글로 안내를 받아갖고 이분들이 우리 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비밀리에 가서 이제 만나서 기도해주고 중국 잘 건너서 태국을 건너서 안전하게 서울에 도착해서 만나자 하고 이제 헤어졌어요. 2년 만에 서울에 도착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때부터 제가 계속 정착금 보내고 장학금 보내고 저 아이들이 훌륭하게 잘 공부를 해갖고 재작년에 서강대 장학생으로 합격. 할렐루야. 그런데 이제 저희 여자 집사님이 코로나 딱 터지고 나서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북한 안에 있는 우리 언니, 오빠, 남동생 코로나 직격을 맞아갖고 지금 북한이 난리도 아닙니다. 특별 지원금을 좀 보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지금 코로나 터져갖고 지금 우리 한인 교회들도 지금 힘들고 한인 교회들 힘들면 우리는 더 힘들어요. 뭐 후원 다 끊기고 이러고 있는데 도와달라고 하는데 마음이 찡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조금 세이빙 해놓은 얼마를 시애틀 기준으로 3베드룸 한 달치 분을 보내드렸어요. 그리고 뭐 북한에 보내고 나서 뭐 영수증 찍어서 보내라 사진 찍어서 보내라 말할 수 없잖아요. 나중에 통일되면 다 드러나고 알려질 건데 그러고 있는데 2개월 후에 목사님 하고 연락이 온 거예요. 왜 그래요? 그랬더니 우리 남동생 언니 오빠가 사진하고 동영상을 보내왔는데 나하고 헤어진 그 사이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늙었다는 거야. 그분들이 저하고 나이가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내가 봐도 원본 사진을 보니까 나보다 한 20살이 더 연세가 들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마음이 참 아프더라고요. 자, 한번 요거는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그냥 소리만 들으시고 요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이라도 좀 나가면은 이게 또 그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서 잠깐 볼까요? 중국돈 사진을 정확하게 받았다. 고생아, 정말 감사하다. 이 돈을 찍는 일 정말 잘 쓰겠다. 이걸 어떻게 찍었는지 알지가 않는지 이제 앞으로도 무질지 건강한 몸으로 엉가서는지 행복하기를 바라고 바랍니다. 자리스러워. 응. 왜 그럼 아들이랑 더 잘 있어? 나 꼭 한번 모습 좀 봤으면 좋겠어. 응? 자식이가 모습 좀 보여줘, 우리로. 정말 보고 싶은 볼륨 좀 높여주세요. 들려고 이렇게 오는데요. 어쨌든 그래, 그죠? 아침마다 건강이 잘 있어. 동생아, 네가 보내줘서 이 돈 2천원 받았다. 감사하다. 근데 난 알지 않니? 지금 우리 전대비 심한데 나 걱정이다. 너네 어떻게 돼서 하는지. 어쨌든 고맙다. 뭐 우리도 지금이 좀 긴장하다. 네, 그래서 너 당소리도 못하겠는데 그렇게 알고 니 죄 해라. 여기서 2천원 뭐 이런 면 중국 그 화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분들이 저희가 보낸 저 돈으로 1년을 세 가족이 살았어요. 1년을.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커피 한 잔 5불, 4불이 저분들한테 가면은 일주일을 살아요. 4불, 5불 갖고. 그럼 우리가 조금 잔돈이라도 좀 모았다가 한 달에 한 번씩 5불이든 10불이든 선교원금 할 만하잖아요. 그죠? 그동안에는 북한 선교가 이게 어디로 갔는지 모르고 어떻게 갔는지 또 어떻게 쓰였는지 모를 수도 있었는데 저는 그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직접 저분들한테 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어려울 때에 박 목사야 너희들이 기도하고 후원하는 것들이 저분들한테 이렇게 가는 거를 저는 요구 안 했어요. 영상 뭐 해서 보내라. 이런 요구를 안 했는데 우리 이것을 도와주시는 우리 조선족
우리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가서 이렇게 찍어갖고 내가 이렇게 잘 전달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보내주더라고요. 자발적으로. 저는 믿어요. 나중에 통일이 되면 저분들이 얼마나 할 말이 많겠어요. 예? 그 모든 저 안에서 감춰 있었던 갇혀 있었던 소식들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폭발음을 내서 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갖다가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예? 이게 바로 우리가 기도해야 될 통일의 제목인 거예요. 저는 아까 그 동생이 누나 보고 싶을 땐 그저 사진밖에 볼 수밖에 없지만 정말 보고 싶다. 이제 저렇게 소리를 들었으니 복음 통일이 되는 날 저분들이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본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지난주에 우리 지하 성도들로부터 편지가 왔는데 아까 근데 그 북한 군인 편지 있었죠? 집사님, 아니 저기 영상 집사님. 예, 요거예요. 요거 제가 뉴스레일에다가도 실어놨는데 요게 뭐냐면 지난달에 온 거예요. 북한 군인이 전도받고 회심한 편지예요. 처음 받았어요. 북한 군인이. 어떻게 됐냐면은 우리 지하 성도들이 계속 전도를 하는데 북한 군인을 전도를 했어요. 그 자기 여동생이 우리 지하교회 성도들이 돌보고 있는데 이제 뭐라고 썼냐면은 저는 김아무개입니다. 가명으로 썼어요. 저는 북한 군인인데 뒷백이 없어서 아직까지 진급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에도 백이 있어야 진급을 하는 거예요. 즉 백이 없다는 얘기가 내가 고아래서 진급을 못했는데 여기 뭐라고 써놨냐면은 누가 보아도 욕심을 안 이낼 수 없는 우리 여동생을 이 표현이 너무 누가 보아도 욕심을 안 이낼 수 없는 우리 여동생을 이 코로나 중에도 진료를 해주고 먹여줘서 살려줘서 당신들이 믿는 하나님을 내가 믿겠다. 더 이상 김아무개에 대해서 충성 안 하고 왜냐하면 다 굶어 죽었으니까 지금. 이제 군대에 대해서도 저 책임을 지지 않는 국가가 됐으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그래서 통일이 되면은 내가 반드시 그때는 진급을 할 텐데 그때 내 부하 직원들에게 하나님을 믿으라고 나는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그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지금도 그 생명이 없는 곳에 같은 곳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것을 믿고 여러분들도 이 타국 땅에서 미국 땅에서 어렵게 살고 있지만은 우리보다 더 힘든 분들 주일 예배 드릴 적에 누군가 한 사람은 보초를 쓰고 있어야 돼요. 여기 우리 예배 드릴 때 누가 보초 쓰고 있습니까? 생명을 걸고 지하 교인들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아까 목사님실에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저기 찬양팀 오늘 찬양하실 거죠? 찬양팀들이 막 찬양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너무너무 감격이 되는 거예요. 왜? 저 지하교회 성도들이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지만 딱 한 가지 못하는 게 있어요. 뭘까요? 찬양을 못해요. 찬양을. 어서속히 여러분들의 기도와 여러분들의 협력과 여러분들의 비전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 북녘동족들이 지하 성도들이 마음껏 찬양 부를 수 있는 그날을 속히 앞당겨달라고 여러분들 삶 속에서 계속 같이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빨리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사는 이런 삶 속에서도 우리 한인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 목사님과 함께 전도되고 부흥 발전하기를 저도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 저희 예배를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목숨을 걸고 지금 지하 북한에 있는 지하 교인들이 예배드리고 있듯이 우리도 오늘 내 영혼이 오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예배드리고 있다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걸고 예배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인 장로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우리 박 목사님과 함께 아름다운 이 교회에서 역사와 전통이 있는 이 교회에서 우리 성도님들이 꿋꿋하게 전도하면서 주님 나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해서
저 북녘에 있는 동족들까지 구원해낼 수 있는 주님의 복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